자, 그래서 일단 스펠링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 신체, 몸, body, 스펠링 근데 답지에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네요. 베이디. 베이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Beautiful. Spelling. Apple. 자,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계속 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명종 시계, alarm, spelling, A-L-A-R-M.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기, telephone, spelling. Okay. 그 다음에 숨 쉬다 breathe 쓰는 법 B-R-E-T-H-E E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냄새 맡다 smell spelling S-M-A-L-L 이건 small이고요 작을입니다. small이 아니고 smell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입 입 mouth 쓰는 법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썼어요. 아닙니다. 마우스가 아니고 마우스죠. 쓰로 끝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말하다 speak 쓰는 법 S-P-E-A-K 그렇죠. speak 그 다음에 맛보다 taste T-A-S-T-E 그렇죠. taste 맞았고요. 그 다음에 손 hand 쓰는 법 H-A-N-D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썼나요? 손들을 head라고 썼어요. hands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던지다 throw T-H-R-O-W 그렇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연주하다 play입니다. 연주하다가 됐습니까?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play가 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play 뒤에 악기가 오면 악기 연주하답니다. play 뒤에 운동이 오면 운동 play soccer 축구하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spelling A-N-I-T-H-I-N-G hey, 이게 아니고요 any죠 any anything 됐습니까? 그래서 body, beautiful, breathe, smell, small이라고 했고요 mouth에 쓸데없이 있었고요 hand에 n을 빼고 head를 해놓고 s 붙였고요 hand죠 니은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play가 연주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anything에 I가 아니고 Y라는 것들 이런 것들 자, 몇 가지 스펠링들 연습이 덜 되어 있네요. 쓰기 숙제는 했습니까?
숙였을 때 내셔야죠. 내두고 왔어요. 내두고 왔다. 뷰티풀 연습했습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어? 뭐야 이거? F10을 했네. F7. 자, 그러면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신체 사용하기 Using your body. 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거는 use하고 using의 차이점입니다. use의 뜻은 사용하다. 자, 여기 이런 거 붙었는 걸 봐서 이런 거 없을 때 하다시겠죠. 오케이,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이면 자, 이렇게 e로 끝나는 경우에 e를 빼고 ing 붙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코로나 기간 영어 문법에서 배웠던 뜻인 사용하는 중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된다. 사용하기, 사용하는 거. 이거는 하다시가 이름시 된 거예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무엇 사용하기.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시된 거다? 얘는 어떤 시된 겁니다. 어떤 사용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body spelling 엉뚱하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눈 두 개니까 eyes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럿의 형태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땐 꼭 여럿의 형태로 해야 되는 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with의 뜻은 뭐뭐를 사용,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뭇을 가진 이란 뜻도 되고요. 뭐뭇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보통 이 뜻으로 제일 먼저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 너의 눈을 사용하여. 너의 눈으로. 됐습니까? Okay.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Okay. I can see the beautiful sky. Okay, beautiful 스펠링이 뭐라고요? 베아우티풀 이라고 나는 외웠어요. 됐습니까? 선생님은 베아우티풀이라고 외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뷰티풀이고요. I can see the beautiful sk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시 뒤에 see의 뜻은 보다 라는 무슨 시? 양념시 뒤에 하다 시 배웠죠? 안 배웠나요? 힘이 왜 이렇게 없나요? Okay. I can see the beautiful sky. I can see the beautiful sky. 계속해서 I can see the beautiful sea. I can see the beautiful sea. 오케이, 여기에 sea는 보다고요. 여기에 sea는 바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그럼 오케이, 시험지에 보면 ears 썼다가 s를 지웠다가 막 하고 있는데 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당연히 ear, with your ear야, with your ears야. 당연히 ears 해야 되겠죠.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오케이, 그래서 ear의 뜻은 귀이고요. 듣다는 뭐예요? 듣다. Hear. Hear 안에 ear 들어있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귀로 뭐 할 수 있냐고.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뭔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I can hear the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Okay. 다음. I can hear the telephone. I can hear the telephone. Okay, 마지막 하나 남았죠?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Okay, 그 다음에 이번엔 코로 뭐 할 수 있니죠? Okay, nose에는 S 붙이면 안 되겠죠. 쾌, 코가 두 개 달린 괴물 만들면 안 되겠죠. Nose is 하자고 그냥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이와 같이 영어 문장은, 영어 표현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와 그 다음에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이런 거 우리말과 달리 신경을 써줘야 돼요. Okay, 그럼 코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나오겠죠? 첫 번째. I can snore. I can snore. 다음. I can breathe. 아까 전에 breathe 스펠링에 이 뒤에 EA가 온다는 사실 있습니까? I can breathe.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EA가 E나 A가 된다. I can breathe.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Smell. 그렇죠. smell이 아니고 small 적었죠. small하고 smell 구분하세요.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at can you do? 입 몇 개? When your mouth. 그렇죠. S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펠링에 쓸데없이 E를 썼었습니다.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오케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표현 나오겠죠. 첫 번째. I can sing. I can sing. 양념식 캔 뒤에 계속해서 하다씨가 연달아 나올 겁니다. sing의 뜻은? 노래하다. 노래하다죠.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can speak to you. I can speak. 안녕하세요. I can speak to you. speak의 뜻은? 말하다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음식 맛을 볼 수 있죠? I can taste food. I can taste food. 오케이, 그 다음에 손으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손 몇 개? In your hand. S 붙여야 되겠죠, 핸드에다가. 핸드 스펠링 틀렸었습니다.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 오케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뭐, 세 가지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I can open the door. I can open the door. 그래서 open을 할 수 있죠. 열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렇죠. throw를 할 수 있죠. 하다시 계속 나옵니다. 하다시 I can throw a ball. I can throw a ball.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렇죠. I can play. play가 연주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있습니까? I can play the piano.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리로 뭐 할 수 있는지.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 Leg이야, legs야? Legs.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그런 걸 무지하게 따집니다.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오케이. 다리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단 I can walk. 하다시 계속 나옵니다. 이제 can 뒤에 하다시 뭐 할 수 있다. walk 할 수 있다. 그 다음 I can run. I can run. run도 할 수 있다. I can run. 계속해서 하다시 walk, run 하다시 드리고요. 계속해서 I can kick a ball. kick. I can kick a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몸 마지막 정리합니다. 몸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몸 몇 개? body야, bodies야? 당연히 하나니까 with your body 해야 되겠죠.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참고로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여럿의 형태, 복수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하고 이거는 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 문장에서 몸은 하나죠.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몸이 여러 개면 좋겠다, 그치? 하나는 집에서 숙제하라고 그러고, 하나는 영화 학원 가라고 그러고, 하나는 뭐 친구들이랑 놀면 되고.
해.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일단 대표적으로 눈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옵니다. I can see. I can see. I can see. 그 다음 귀로 할 수 있는 거 나옵니다. I can hear. Hear. 뭐래요? I can hear. 그 다음에 계속해서 코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나옵니다. Small이 아니고 smell이라는 거. I can smell. I can smell. 작은이 아니고요. 냄새 맡다. 그 다음에 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I can taste. I can taste. I can taste. 오케이, 이제 마지막 뭐든 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Anything, spelling A-N-Y-T-H-I-N-G. I can do an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면 눈, eyes 하면 떠오르는 하다시 see. 그렇죠. ears 하면 떠오르는 하다시 hear. nose 하면 떠오르는 하다시 snore. smell. breathe. mouth 하면 떠오르는 하다시 eat, speak, taste. 뭐 그런 것도 있죠. hands 하면 떠오르는 하다시 throw, open. 또 뭐 있었나? play. 그 다음에 legs 하면 떠오르는 하다시 walk, run. kick. 됐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신체 부위와 하다시를 연결하는 책이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금 몇 시에요? 네? 지금 몇 시냐고? 네. 3시 51분. 네? 똥강아지야. 자, 그래서 채점한 것들은 카톡으로 바로 날려드립니다.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